네,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 기출문제 볼게요. 41번 문제 계산 문제 나왔네요. 우리 2차 집진장치의 집진율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분 집진율 구하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집진장치가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2차 처리를 한대요. 근데 먼지 농도 C0 봤더니 10g/m³. 먼지가 들어가서 1차 집진율이 80%. 그다음 2차 집진율 우리가 구하는 값이죠.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나온 나중 농도 값이 얼마? 0.2가 나왔대요. 자, 우리 요 나중 농도 공식 있죠. C는 C0. 1 빼기 집진율, 1 빼기 두 번째 집진율.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C가 10이고, C가 지금 0.2고요. 그다음 C0가 10이에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집진율이 80% 되니까 1 빼기 0.8.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미지수가 요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진율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솔버 넣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솔버 없다 그러면은 먼저 1 빼기 N2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갖고 0.2 나누기 10 곱하기 1 빼기 0.8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지금 요 구한 값에서 1에서 요 구한 값 전체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0.9가 나와요. 그러니까 퍼센트라면 90%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4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연소 계산 문제네요. 자, 연소가스 중에서 건조 부피, 완전 연소 시 건조 부피니까 우리 GOD 구하는 거죠. GOD 공식은요. 자, 이론이니까 1 빼기 0.1의 A0. 그다음에 건조기 때문에 건가스량. H2O 수분량 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0를 구하려면은 이 A0는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래서 먼저 이론 산소량부터 볼게요. 부탄이니까 탄소 4개. CN에 HEN 플러스 2예요. 탄소 1개면 메탄. 탄소 2개면 에탄. 탄소가 3개면 프로판. 탄소 4개면 부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부탄이니까 C4H10. 자, 탄소가 4개니까 4CO2.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니까 절반인 H2O는 5H2O가 되죠. 그리고 여기 산소 8개, 5개 합치면은 13개. 그래서 산소 앞의 개수는 2분의 13. 그래서 6.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우리 구하는 단위가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큐빅미터, 큐빅미터 되죠. 왜 그래요? 연료도 큐빅미터고, 구하는 부피의 단위도, 그러니까 가스의 단위도 큐빅미터니까 우리는 큐빅미터, 큐빅미터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이론 산소량 값이 얼마? 2분의 13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1 빼기 0.2 곱하기 0.1분의 2분의 13. 일단 건가스량은 H2O 빼고 보니까 CO2 개수가 4죠. 그래서 CO2만 넣어서 4를 넣어주시면 되네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나요? 3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